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꼭지 부분을 틀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왼쪽에 지금 빨간 그 손잡이가 있는 짧은 파이프가 있잖아요. 저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 지금 제가 겨울에 보관을 잘못해서 실금이 좀가 있어서 저는 저 부분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어요. 저기에 연결을 해서 쓰시려면 아무래도 수압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빗물통이 좀 높이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밑에 그 시멘트 블럭 같은 것으로 한두장 정도 높이를 보강을 하면 아마 수압이 더 세질 것 같네요. 저는 지금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없지만 혹시 그렇게 사용하시고 싶으면 높이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될 겁니다. 그럼 전체 모습을 볼까요? 보시다시피 이제 우수가 떨어진 그 부분에 망이 있어서 낙엽과 군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구조고, 이틀 동안 비가 와서 지금 빗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네요. 온실 공사할 때 공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서 우수관을 아래로 다 뽑지 말고 중간 좀 끊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 시중에서 파는 그 파이프 중에서 크기가 맞는 것을 골라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물이 다 차게 되면 이그 연결된 호스를 통해서 제 수도관 옆에 있는 우수관으로 지금 빗물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. 저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사서 쓰고 있지만 솜씨 좋으신 분들은 고무통 그리고 필요한 파이프 등을 구입을 하셔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유튜브에 빗물통을 검색을 하시면 특히 외국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빗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실제로 빗물이 받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. 원래 빗물통은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을 중간에 절개를 해서 그 아래에 빗물통을 두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집에 붙어 있는 우수관을 절단하는 게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혹시 또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또 다시 복구하기도 힘들잖아요. 두 번째 빗물통은 저희 이제 처마에서 내리는 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설치를 한 겁니다. 저 부분이 이상하게 우수관하고 연결이 안돼 있어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역시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거는 또 텃밭에 있는 우수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.